자, 오늘 마태복음 이제 12장이죠.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마태복음 12장은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남은 파트가 요나의 표적이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것이 38절서부터의 부분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쯤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22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여기 장애가 두 가지로 소개되죠. 첫째는 눈 멀고, 두 번째는 귀 먹고. 근데 이눈 멀고 귀 먹은 상태를 성경 기자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귀신 들려 그랬어요. 귀신 들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또 오늘 모든 그와 같은 상태의 분들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오늘 2000년 전 역사의 현장에 귀 먹고 보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 과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중증 환자의 상태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빠져있는 영적인 도탄의 상태를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는 이미 비추어졌고 던져졌는데, 그 시대는 예수를 배척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육신적인 귀는 열려 있는데, 도무지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 정확하게 이게 환자의 물리적인 상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2000년 후에 청중들에게는 과연 무관한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자꾸 그 육신적인 눈은 세속의 물리적 가치만 쫓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귀는 열려 있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세상의 즐거운 얘기만 귀에 들어오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통의 마음, 본질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자꾸 귀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늘 직면하는 시대의 고통이었고,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 던져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단된 현장을 놓고 양자간에 논쟁이 벌어져요. 그 논쟁이 뭔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마태는 그 환자의 치유 사건을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직선적으로 설명을 해요. 누가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설명 없는 직선적인 성경의 언어 앞에 우리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고치신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고치셔야 되고,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시대도,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언제나 그 시대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인도에 선교하시는 안강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선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간증 겸 또 자료를 통해서 소개하시는데 제가 깊은 도전을 받았어요. 팬데믹 상황 전에는 거리가 멀면 갈 수 없고 또 핍박 때문에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툭 닥쳐지면서 전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난도 핍박도 다 피해가고 도저히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지경에 먼 오지까지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역설의 기회가 되었다. 복음의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 그 심지어 뜻하지도 않는 곳에서 그 가르침을 통해 예배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시대는 답답하고 곤고하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시선을 열어보면 못할 일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기로 하면 늘 길이 있는데 항상 할 마음이 없으면 늘 핑계가 생겨요. 아,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이건 이번엔 안 되겠고.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기로 하면 길이 생겨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 자꾸 밑에서 궁시렁이 일어나요. 이 어떤 핑계가 합리적일까? 언제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 고친다는 표현 속에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 담아져 있어요. 단순히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생각, 병든 시대, 병든 공동체, 병든 마음, 병든 육체까지. 할렐루야.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말하며 보게 돼요. 누가 고치셔서? 예수께서 고치셔서. 지금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수많은 어둠의 현장, 어둠의 공간 속에 말하고 보게 되는 눈뜸과 봄의 역사와, 봄이 오잖아요 지금. 예? 봄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열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경이로워야 될 이 현장에 뜻하지 않는 반응이 돌출이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스승들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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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들이 목숨처럼 잡고 있던 그 진리는 어떤 진리기에 정작 참된 진리를 배척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또 한켠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래된 신자들에게, 적어도 교회 교적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종이 무척 커요.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만나보기로 하십시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무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랐어요. 그리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 무리들 입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무리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웅성웅성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언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을 놓고 이제 학자들마다 좀 여러 견해가 나뉘어져요. 이게 과연 부정적인 질문이냐, 긍정적인 질문이냐. 저는 후자 쪽으로 봅니다. 근데 긍정적인 질문이긴 한데 한켠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유다 사람들이면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오리라 약속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밖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알고 있기론.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직 청중들은 놀라고 혼란스러웠는데 뭐가 없어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형으로 물었던 거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당시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표현입니다. 한때는 정치적인 표현이기도 했어요. 한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눈뜸을 위해서 절규처럼 부르짖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말은 이해하는 사람마다 이해가 달랐어요. 적어도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매우 엄정히 다스려야 될 표현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왕은, 유일한 킹은 로마 황제인데 어따 대고 다윗의 자손 이러고 소리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굉장히 사람마다 자기 시각에서 복잡한 해석과 이해를 가능케 하는 언어였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백성들은 놀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자, 이때 이제 오늘의 주된 인물들인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이 자, 눈앞에 펼쳐진 팩트에 대해서 부인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말 못하던 사람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귀가 열렸어요. 귀가. 자, 그거를,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팩트에 약하잖아요. 봐라, 사실이 그렇잖냐, 사실이 말해주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별로 논박할 근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부인할 수는 없는데,
백성들은 지금 뒤숭숭하고 있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꺼낸다는 논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걸로 보아서 팩트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의 근거를 건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거는 분명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환자 안에 들어앉았던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럼 무슨 격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 자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뭘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귀신이 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의 왕이면 귀신의 졸개들을 편들어서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제압해서 자기 졸개로 만드는 게 상식인데 왜 쫓아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옹격결에 팩트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만 예수님에게 나온 이 힘의 근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모순적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걸려든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순된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스토리는 지금부터의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본질적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시대 앞에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까? 우리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분쟁 중에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분쟁 중에 있다는 얘긴데 그럼 분쟁하는 나라가 옳게 설 수 있겠냐? 머지않아서 망하게 되지. 이렇게 그 모순된 이야기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논박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모순된 대답을 논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라 개념으로 이끌어갑니다. 무슨 개념으로 이끌어가요? 나라 개념으로 이끌어가요. 왜? 그들의 잘못된 시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와 실체는 뭡니까? 여러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질문 속에 담아져 있어요. 창세기 첫 아담, 첫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뭐가 떠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밀어라? 육체가 되밀어라. 육체라는 말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죽은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떠나간 이것이 지금 인류는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는 전부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몰두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앞에 성경의 수많은 설명, 수많은 예언들이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심.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녀 종들에게 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은 오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도구가 아니라 중요한 분이세요. 사실상 인간의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그 중재도 사실은 중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뭐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인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를 누가 보게 돼요? 산 중턱에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모세 얼굴에 반영된 그 임재의 상징인 광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빌미로 잘못 꺼내든 바리새인들의 그 나라 개념을 차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나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맨날 중요하다 그러더라. 맨날 중요합니다. 맨날. 예? 성경이 하는 얘기는 맨날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멋진 정말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은 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합니까? 안 그러죠? 잘 기억에도 안 남는 맨날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엄마가 해주는 그 밥 먹고 자라는 거예요. 특별식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맨날이. 예? 여러분 사실 뭐 담임 목사 설교 뭐 듣고 돌아서면 머릿속에 솔직히 남아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아요? 남는 거 없어요. 근데 정말 남는 게 없을까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인생과 사고와 이성 속에 성령의 은혜로 차근차근 천착돼서 그게 뼈가 되고 그것이 살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끼 잘 먹은 족발이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 웬 아침부터 족발 타령이야. 그러니까 매주일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들이 꺼내든 그 나라 개념을 차용해서 주님은 어떤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이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의 나라로 설명을, 논증을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그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 어느 나라로
이것을 전환시키죠. 전선을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이런 설명을 남겨놓으세요. 27절을 잘 보세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뭘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1장서부터 좀 자막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 자체가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땅에 오심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움직임과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다음 마태복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다음 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하늘로부터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아버지의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조촐히 초라한 모습으로 선포된 대관식이지만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아드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인데,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계세요. 이로써 이미 이 땅에 뭐가 임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마치 어디에 감추어 놓은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 나라는 이제 충만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실체를 드러낼 텐데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 못 깨달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곳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확대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것은 숨겨진 것이고 그것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은 혼자 이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능력과 역사를 펼쳐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자, 여기 우리는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이런 깊은 자신을 향한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가? 내 삶에는, 내 일터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성령 받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그 나라에 내가 백성이라면 내가 머물러 호흡하는 그 공간에 일터이든 캠퍼스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모습을 갖추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저 그런 의식 없이 하루가 물리적인 시간처럼 의미 없이 또 달력 찢듯이 넘겨져만 간다면 그건 생물적인 시간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했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여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우리 스스로 깨우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감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실력으로, 의지로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장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18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듯이 그렇게 사역하고 역사하고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기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뜨끔하면서 깊이 사색에 잡혔던 단어 하나가 뭐냐면 들레지 아니한다. 들레지 아니한다. 우리는 뭐 조금만 의로우면 광장에서 나팔을 불고 싶죠. 이게 뭐야 그러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인간이니까 그 짓을 해요. 인간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죠. 20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예요. 상해가는 갈대도 아니고 이미 희망이 없는 갈대예요. 희망이 없는 갈대. 예? 두 번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무슨 얘기냐 하면 절망스러운 존재들을 하나님이, 답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는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내시고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한 대목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눈 뜨고 귀 열려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었거나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근거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불행스럽게도 자꾸 기독교를 윤리로 만들고 좋은 사람 되는 걸로 만들고 인격도야의 발판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의도와 시도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야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깥에서야. 그런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다 보면 마치 기독교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 같고 윤리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상식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지만 기독교는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를 어디를 향해 타고 있는가? 어제 여기 오후 4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위일러브라는 찬양팀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몇몇 연합기구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지금 고등학생들, 정말 세계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됐잖아요.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다 가야 되는데 그런 연령대 학생들을 향해서 어제 이제 한 6시간에 걸친 긴 집회가 있었어요. 또 게스트도 오고 알리라는 가수도 오시고 그 중에 우리 교회 형제인 임재규인가요? 임지규 형제. 임지규 형제가 중간에 뭐 긴 간증도 아닌데 짧게 간증을 하나 하셨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그 집회 참석하여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상황도 이렇고 뭐 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참에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인사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뭐 짐들도 있고 해서 이제 KTX 특실을 끊었답니다. 특실이 일반석하고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 좋아요. 아주 뭐 좌석도 좀 넓고 물도 공짜로 주고 또 그 과자도 공짜로 줘요. 땅콩 들어간 거. 그리고 이렇게 안대도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런데요. 근데 이 승무원 아가씨가 이렇게 문을 열고 자기를 유심히 보더니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내심 아, 이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는구나 하고 이제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가오더니 표 좀 보여달라 그러더래요. 표. 그래서 이제 뒤져가지고 표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웃으면서 방향을 거꾸로 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분 좌석은 없고 이거 거꾸로 표를 끊은 거예요. 가야 할 방향이 부산인데 서울로 끊고 서울이면 부산으로 끊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게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감해 가지고 여분 좌석도 없고 그 차와 차 사이에 그 조그만 그 옹색한 의자 하나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겨우 걸터 앉아 가지고 너무 자기 모습이 한심스러워 가지고 이제 페북에다가 SNS를 하면서 그 상황을 올렸더니 어느 교회 형님 한 분이 답을 이렇게 달았더래요. 뭐 이랬겠죠. 지규야, 중요한 것은 방향이야. 넓은 좌석, 안락한 공간, 물 서비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축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 예수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공로로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터라는 전선으로 뛰어나가서 그분의 백성다우게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고 승리해내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